안녕하세요. 이제 정오의 낚시 타임입니다. 자, 포인트를 이동을 해서, 예. 그, 신선한 마음으로 또 역시 낚시에 집중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예, 방송에, 예, 접속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포인트 도착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일단 세 분이 잡으시는 거를 확인했고요. 예, 신승용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 뭐, 잡으셨다. 자, 올라옵니다. 자, 뭐가 올라옵니까? 가비요, 쭈꾸미요. 아, 좀, 사이즈가 작은 가비 올라왔습니다. 예. 조금 아쉽긴 하지만, 예, 뭐, 지금 시즌에는, 예, 작은 놈들, 큰 놈들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네 분이 잡으셨고, 예.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상황은 좋네요. 유영수님, 와, 날씨 끝장나네. 예, 날씨 끝장납니다. 눈부시죠? 자, 이런 날은 나와줘야지. 그쵸. 안 나오면 이상한 거죠? 아무리 지들이 다 집에 갔다고 해도. 잔당들이 남아있는데 나와야죠. 네. 아무튼, 네. 조금씩 나와주고 있어요. 아주 대단한 대박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손맛 보시고 그 한 조사님이 벌써 20여 마리를 넘긴 것 같아요. 한 조사님이 계속 꾸준히 잡으신 분이 있는데 여성 조사님이 제일 많이 잡으셨어요. 장원이시네요. 네. 현재 그렇습니다. 한 분은 쭈꾸미를 계속 잡으시고. 아, 예, 이성찬 이사님, 예, 날씨 좋아요, 좋아요. 뭐, 예, 가고 싶네요, 네. 그러자나도 오늘, 뭐, 카메라를 켰는데, 예, 뭐, 정책 문제 때문에,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계인들 아직 남아있습니다, 지금. 그, 예비역이랑, 뭐, 이런 분들, 민방위 분들 말고요. 현역 분들만 오셔서 나머지 잔당들 소통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 그렇습니다. 아이고, 제가 손가락으로 가렸네요. 아, 이윤기님, 손 따봉, 어이구, 예. 내만입니다. 정식이님 갑이 아니어졌어. 쭈라도 좋아. 예, 쭈꾸미 오늘 많이 좋아졌어요. 쭈꾸미는 아마 그 레지스탕스라고 해서 이 곳곳에 힘세 보십시오. 숨어 있는 잔당들 쭈꾸미들은, 예, 많습니다. 좀 더 상황 좋습니다. 예, 신보현님 안녕하세요. 배터리가 또 없다고 또 떴네요. 뭐 아무튼. 그저께 비하면, 네, 어제에 비하면 상당히 좋아졌고요. 네, 날씨, 이 해가 바짝 올라오는 거하고 연관이 좀 있긴 있는가 봐요. 그런 것도 연관이 있고, 아마 물때도, 네, 속물도 많이 죽은 것 같고, 네, 그런 영향도 있을 겁니다. 네, 아무튼, 나름 괜찮네요. 네, 흑형들이랑 놀고 싶네요. 여기, 그, 갑오징어 흑형들 말고, 쭈꾸미 흑형들은 아주 그냥 널렸어요. 아주 그냥 깜짝깜짝 놀래요. 아주 근육질 흑형들 많아요. 조금 살짝 요 아까 고기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짝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아마도
수심하고 지형하고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지금 시즌엔 더 그런 것 같아요. 자,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이렇게 바뀌면 꼭 잡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개체수나 뭐 이런 게 확인이 되니까 괜찮습니다. 네. 그런 것도 하나의 그 확인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네. 그런 오늘 장점을 가지고 또 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날씨도 좋은데다가 배가 되는 것 같으네요. 이용수님, 남들 잡는 모습만 봐도 좋네요. 즐겁네요. 라고 하셨는데. 그럼요. 지금 다들 지금 월요일인데. 월요일 날. 예, 이제 점심 때네요. 이거 다 근질근질 하실 때 됐네. 예, 문꾸미, 예, 문꾸미. 예, 대박이죠. 여기 문꾸미. 요새 딱 문꾸미 철입니다. 예. 자, 또 갑오징어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9m입니다. 네, 자, 보시죠. 얼마나 나와줄지. 이거 뭐 진짜 가을 하늘이 진짜 그렇네요. 코레. 파란색 바꿔보고 진짜 하늘색이네. 면도 이제 또 카메라 들이대니까 또 이제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이걸 꺼야 되나? 카메라만 들이대면 안 나와서 꺼야 하나? 꺼야 잡으실래? 아, 이제 정조 때가 돼서 조금 답답한. 배 움직임이 좀 답답하긴 하네요. 좀 바람에 조금 흘려줘야겠네요. 정식인님 시험 삼아 스패닝 장비 쓰시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글쎄요. 그게 이제 뭐 성향이고, 그 낚시하시는 조사님도 성향이고, 선장님들도 성향이다 보니까, 저는 뭐 상관 안 하는데, 예. 잡으셨다. 오래간만에 잡으셨는데. 아니네. 스피닝 장비에 모노줄 감고 오셔서 원투 하시던 분이나 뭐 그런 이 형태의 낚시를 하시는 분이 오시면 말씀은 드리죠. 좀 힘들 수도 있다고요. 그런 부분들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굳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말리지는 않습니다. 유영수님 참 곱다 라고 하셨는데, 구름 좋죠. 곱죠. 자, 또 잡으셨습니다. 오, 또 잡으셨어요. 세레모니까지 해주시는 거. 네. 여성 조사진입니다. 세레모니가 좀 과하시네. 네. 자, 저분이 오늘 제일 많이 잡으셨어요. 네. 아직까지도 세레머니 하시고 있어요. 깨끗하게 지금 갑오징어 세탁을 하고 계십니다. 예, 갑오징어를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올리시는 저 섬세함. 예, 저 앞에 또 잡으셨네요. 네, 저 앞에 또 잡으셨는데 저분도 세레머니 하고 계십니다. 더블 히트네요. 스피닝은 바람 부는 날 돌렁기기도 힘들고 마리수 차이가 많이 많다고 봅니다. 이윤기님 그래요? 근데 무게 싱크 무게에 따라 또 틀린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딱 네 분이 그 팀원분들이 아예 딱 한쪽에 몰리셔가지고 저렇게 앞에 선수에 딱 해주시니까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거야 뭐 낚시 스타일이니까 말리진 않습니다. 네. 식사 준비 중입니다, 김기현님. 네. 배스 장비를 적용하면 어떨지 하셨네요. 배스 장비 많이 쓰십니다. 아, 저기 또 한 마리 잡으셨네. 자, 원샷 갑니다. 원샷. 자, 어이구, 어, 잠깐만,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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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아이고, 나갔다. 아, 갔네, 갔네. 아하. 예. 아쉽네요. 한 마리가 빠졌는데, 뜰채로 뜨면 딱 올라오는 건데, 뜰채 밑으로, 살짝 밑으로, 제가 뜰채 위로. 아, 아깝네요. 뜰채 각도가. 아하, 아쉬워라. 아, 한 마리 보고. 뭐, 일단 그놈 입장에서는, 오, 저기 또 잡았어요. 아, 오, 그림 멋지네요. 아, 근데 쭈꾸미네요. 어쨌든 그림은 멋졌어요. 좋아요, 좋아. 잘들 잡아주시네요. 네. 아이고, 한 마리 아깝네. 참, 어제 오셨던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이거 약 올리는 것 같아가지고. 어제 너무 고생들 하셨거든요. 어제는 날씨도 안 좋고, 아침에 안개 껴서 늦게 나가, 여기저기 장거리 막, 배 타고 40분, 50분 돌아다녀. 거기다가 추운데 또 잡으셨어요. 또 잡으셨어요. 아, 이거 보세요. 세레머니 또 하신다. 이야,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진짜. 예. 아, 저 앞에 분도 또 잡으셨네. 이야, 두 분이 커플인가 봐요. 이야, 또 두 분이 커플. 아, 저분 쭈꾸미. 예. 아무튼 더블 히트.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나오고 어제랑 좀 나눠 나오지. 그러니까요, 어제 날 좋은 김기현님, 그죠? 원샷 받으시는 건데. 아, 유호신님 그냥 하트 눈으로 해주셨네. 야, 어제 조금만 나눠서 나오고 그냥 고생 좀 덜 시켰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알다가도 몰라요, 바다는. 아이고, 그렇게 어제 그냥 고구마 한 200개를 주더니, 오늘도 고구마는 좀 먹었죠. 근데 김치 국물도 조금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아, 지금은 이 정도면은 시원합니다. 아, 다른 건 안 부럽고 커플 부럽습니다, 김기현님. 제가 저 프로필로 공개 뭐라 가지? 소개팅? 공개 소개팅을 한번 주선 해봐드릴까요? 김기현님, 그래도 어제 너무 재밌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재밌게 낚시해주시고. 유영수님, 고구마 어제 많이 드셨잖아요. 저만 먹은 거 아니잖아요, 고구마. 네. 자, 아무튼, 그래도 갑오징어 나오는 걸 좀 보여드렸네요. 이게 날씨가 화창하니까, 배고프세요? 식사하셔야죠, 얼른. 네, 날씨가 화창하고. 라면에 들어갈 쭈꾸미입니다. 네. 자, 날씨가 이렇게 화창하고, 네, 이제, 갑오징어도 좀 나와주고, 쭈꾸미들도 잘 나와주고 하니까, 왠지, 시즌이 끝나지 않은 것만 같은, 안 끝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모든 자연은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고, 순리가 있지만, 네, 또 잡으셨어요. 또 잡으셨어요, 이분. 히트다, 히트. 이야, 이거. 저 애들이 저, 목욕하려고 일부러 오는가 봐요. 이야. 대박이에요, 대박. 계속 저분한테만 와요. 신기하네. 야,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이거는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있는데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잡으시는 분도 있고 못 잡으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사무장님도 선수시죠. 앞에 히트. 어디요?
갑을 깨끗하게 닦아서 먹물 다 빼고 올리세요. 그래서 좀 복두가수인데 뭐 자신 있으시면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네, 재밌게들 낚시하십니다 진짜. 네, 남진모님 네, 재밌어 보인다고 부럽다고 하셨는데 정말 재밌게 해주셔서. 근데 지금 아직도 고전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고전하시는 분들은 지금 방송에 못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뭐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도움을 드리려고 열심히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아직 제가 역부족이라 조금 고전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뭐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야 어떻게 그 실력을 따라가겠습니까. 아 근데 날씨가 너무 좋네 오늘. 아니면은 가까운 곳 있으실 텐데요. 이 PD님 비와 함께 김기현님하고 이도윤님이 오시는 날은 비 오는 날이에요. 항상 대단해요. 뭐 잡으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받고 하니까 방송도 종료하고요. 아 그래요? 모랑 주시더라고요? 부산 쪽 그 통영 거제 쪽에 갑오징어가 최근에 그 소식들 많이 올라오던데요. 좀 좋아지겠죠 뭐. 그럼 유영수님도 비와 함께. 일단 뭐 갑오징어 확인 시켜드렸으니까 방송 종료하고요. 다시 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온 15.6도고요. 수심 9.6m입니다. 자, 여기서 정오의 낚시 타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시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즐거운 한 주, 네, 일주일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성님 식사 맛있게 하겠습니다. 네, 남진모님 수고하세요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어차피 배터리가 없어서 꺼져요. 김기현님 식사 맛있게 하세요. 예. 유영수님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끝냅니다.